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헌신적인 친구입니다. 우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을 남긴 20세기에 가장 많은 명언 제조기로 이름 높았던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썼던 책 헌신적인 친구를 주니어 플라톤이라는 데서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예쁘게 그림을 넣어서 만든 책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네. 책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아마도 제작진이 가장 좋은 글귀라고 생각한 구절인 모양입니다. 네, 본문 들어갈게요. 종이소리 그리고 가끔은 제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헷갈려서 읽을 때가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등장인물은 일단 늙은 물쥐 그리고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들 그리고 어떤 새 한 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볼게요. 어느 날 아침 늙은 물쥐가 쥐구멍에서 머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말똥말똥 빛나는 작은 눈에 뻣뻣한 회색 수염이 나 있고 꼬리는 인도에서 나는 고무처럼 길고 검었습니다. 새끼 오리들은 노란 카나리아들처럼 떼지어 연못을 헤엄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다리에 깃털이 새하얀 엄마 오리는 새끼들에게 물속에서 물구나무 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구나무 서는 방법을 배워야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법이란다. 엄마 오리는 새끼들에게 계속 제잘거리면서 이따금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끼 오리들은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훌륭한 친구들을 사귄다고 해도 어떤 점이 좋은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말 버르장 머리가 없구나.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녀석들이야. 늙은 물쥐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구나 첫걸음을 떼는 순간은 있는 법인데 부모들이 끈기 있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엄마 오리가 대답했습니다. 아하, 나야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사실 이제까지 결혼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 몸이거든.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지만 우정은 그보다 더 고귀하지. 사실 나는 헌신적인 친구끼리의 우정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해. 물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헌신적인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버드나무에 앉아서 대화를 엿듣던 방울새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걸 꼭 알고 싶어요. 엄마 오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리는 연못 가장자리로 헤엄쳐오더니 다시 한번 새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물속에서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다니. 헌신적인 친구는 내게 아낌없이 주는 친구를 말하는 거지! 물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보답으로 뭘 해주시나요? 은빛 나뭇가지가 흔들거리자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방울새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군! 물쥐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방울새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기꺼이 듣지. 내가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물쥐가 말했습니다. 들어두면 좋은 이야기지요. 방울새는 나무에서 날아내려와 연못가에 앉더니 헌신적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스라는 착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방울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겠지. 물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마음씨가 착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재미나게 생겨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빼놓으면 말이죠. 작은 집에 혼자 사는 한스는 매일 정원을 가꾸면서 지냈어요. 이 세상에 한스의 정원만큼 멋진 정원은 없었죠. 페랭이꽃, 비단향꽃무, 냉이, 바위떡풀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또 분홍 장미와 노란 장미, 라일락을 닮은 옅은 자주색 크로커스와 황금색 크로커스, 보라색 제비꽃과 하얀색 제비꽃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참매발톱꽃과 황새냉이, 마요나라와 야생나르풀, 서양깨풀과 붓꽃, 수선화와 정향나무가 있어서 다리 바뀜에 따라 그에 맞춰 저마다 꽃을 피웠어요. 한 꽃이 시들 때면 다른 꽃이 피어났으니 언제라도 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고 향기로운 꽃냄새가 가득했죠. 작은 한스에게는 친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라면 방앗간 주인인 뚱보 휴 밀러를 꼽을 수 있죠. 정말이지 그 부유한 방앗간 주인은 보잘것없는 한스와 참 친했어요. 한스의 정원을 지날 때면 늘 울타리에 기대서서 꽃다발을 만들거나 한 움큼 나무를 캐기도 했답니다. 과일이 익을 무렵이면 자두며 버찌를 주머니 가득 따기도 했죠. 친구라면 내 것, 네 것이 없는 거야. 방앗간 주인이 그렇게 말할 때면 작은 한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둔 게 너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가끔 방앗간 주인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네 사람도 있었어요. 방앗간에 가면 밀가루가 수백 포대도 넘게 쌓여 있고 젖소 여섯 마리에 털이 복슬복슬한 양도 많았는데 방앗간 주인이 한스에게 뭘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스에게는 이런저런 일을 따져 머리 아프게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한스는 진정한 친구가 서로를 어떻게 위해주는지 설명하는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스는 정원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는 동안 한스는 언제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겨울이 찾아오면 시장에 나가 팔 수 있는 꽃이나 과일도 없었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어떤 날은 말라 빠진 배와 딱딱한 땅콩 몇 개를 빼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침대에서 잠들곤 했죠. 겨울이 되면 한스는 제일 외로웠답니다. 겨울에는 방앗간 주인도 한스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이 쌓여있는 동안에는 한스를 찾아가 봐야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은 혼자서 그 일을 견뎌야 하는데 누가 찾아가서 귀찮게 해서는 안 되거든. 친구라는 건 그런 거야. 내 생각이 옳다고. 봄이 찾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돼. 봄이 되면 다시 찾아가야지. 그럼 한스는 큰 광주리에다 앵초꽃을 가득 채워주면서 행복해야겠지. 방앗간 주인은 아내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그렇게 잘 헤아려 주시다니 당신은 정말 인정 많은 분이에요.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당신처럼 멋지게 얘기하진 못할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3층 집에 살 수는 있겠지만 말이에요. 소나무 장작이 타오르는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서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배가 고프다면 나랑 죽도 나눠 먹을 수 있고 내가 키우는 하얀 토끼도 함께 구경할 수 있잖아요. 방앗간 주인의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소리쳤어요. 이 멍청이 같은 녀석아! 너 같은 녀석이 학교에는 뭐 타러 다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들어봐라. 만약 한스가 우리 집에 왔다고 치자. 따뜻한 벽난로와 맛있는 음식과 적포도주가 가득한 우리 술통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를 질투하지 않겠냐? 질투심이라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것이다. 한스의 선한 마음이 망가지는데 내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야. 한스는 내 둘도 없는 친구니까 항상 잘 지켜봐야만 해. 혹시라도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한스가 우리 집에 와 보면 밀가루를 외상으로 빌려달라고 말할 게 분명하고 나는 빌려주지 않을 게 분명하다. 밀가루는 밀가루고 친구는 친구지. 밀가루와 친구를 혼동하면 곤란한 거야. 친구라고 밀가루를 빌려줘야만 한다면 친구를 밀가루라고 부르지 왜 다르게 부르겠냐? 친구와 밀가루는 서로 다른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졸음이 오는걸요. 큰 잔에다가 따뜻한 약주를 부으면서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말했어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야.
행동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지. 그러니 말을 잘하는 게 더 훌륭한 일이야. 방앗간 주인은 식탁 건너편에 앉은 어린 아들을 엄한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막내 아들은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얼굴이 빨개진 채 머리를 떨구고는 찻잔을 앞에 두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야? 물주가 묻자 방울새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만. 요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중간 부분에서 끝을 낸단 말이야. 새롭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지. 전에 어떤 젊은이를 데리고 연못에 산책하던 비평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비평가는 그 문제에 대해 참 오랫동안 말했는데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왜냐하면 대머리에 푸른색 안경을 쓴 데다가 젊은이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맙소사 하고 대꾸하곤 했으니까. 어쨌거나 얘기를 계속해 보시지. 방앗간 주인이 꽤나 마음에 드는걸. 나도 멋진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아. 글쎄요. 방울새는 양쪽 다리로 종종 걸음을 치며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앵초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방앗간 주인은 아내에게 한스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그저 늘 다른 사람 생각뿐이구려. 꽃을 담을 큰 광주리를 가져가는 걸 까먹지 마세요.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방앗간 주인은 풍차 날개를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어놓은 뒤 광주리를 끌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한스, 잘 지냈는가? 자네도 잘 지냈나? 삽에 몸을 기댄 채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으며 한스가 말했죠. 겨울 내내 별일 없었는가? 아유, 정말이지. 그렇게 물어봐주니 너무 고맙네. 정말 고마워. 겨울을 지내는 게 어찌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겁이 날 지경이야. 이제 봄이 찾아왔으니 너무나 기쁘다네. 꽃들도 잘 자라고. 한스가 대답했어요. 겨울 내내 자네 생각을 많이 했어, 한스.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고마워.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잊어버렸을까봐 걱정했는데. 한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친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정이란 그처럼 놀라운 것이야. 이 세상은 시처럼 아름다운데 나는 자네가 그걸 까먹었을까봐 걱정이었네. 그건 그렇고 자네의 앵초꽃은 정말 볼만하네.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참 예쁘지? 예쁜 꽃을 원없이 가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 꽃을 가져가서 시장님의 딸에게 팔 생각이야. 돈을 받으면 손수레를 다시 사서 돌아올 거야. 손수레를 다시 산다고? 그럼 전에 있던 손수레는 팔아버렸던 말인가?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맞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알다시피 내게 겨울이란 끔찍한 계절이지 않은가.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도 생기지 않아. 그래서 교회 갈 때 입는 외투에 은단추를 떼어다 팔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은식의 줄을, 그 다음에는 담배 파이프를,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수레까지 팔아버렸지 뭐야. 하지만 이제 다시 다 사올 생각이야. 한스, 내가 자네에게 자네한테 손수레를 주겠어. 뭐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야. 사실 한쪽은 부서졌고 바퀴살도 어딘가 잘못됐지만 자네에게 주겠네.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많은 사람들은 자네에게 손수레를 준다고 해서 나를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네. 아낌없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네. 또 나는 새 손수레를 샀으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손수레를 가져가게. 정말 자네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 하나 아끼지 않는군. 손수레는 금방 고칠 수 있다네. 집에 나무 판자가 있거든. 재미있게 생긴 둥근 얼굴에 기쁨이 번지며 한스가 말했어요. 나무 판자라고? 우리 집 창고 지붕에 꼭 필요한 것이구먼. 지붕이 뻥 뚫려서 말이지. 얼른 막아두지 않으면 보관해둔 밀이 죄다 젖어버릴 지경이거든. 자네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네. 좋은 일을 하나 하면 다른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네. 내가 자네에게 손수레를 주기로 했으니까 나무 판자를 얻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무 판자 따위에 비하면 손수레가 훨씬 더 비싼 것이긴 해도
진정한 친구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법이지. 얼른 나무 판자를 가져오게나. 당장이라도 창고를 고쳐야겠어.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그러지. 한스는 광으로 달려가 나무 판자를 끌고 나왔죠. 생각보다 크지는 않군. 이렇게 작아서야 우리 집 창고를 고치고 나면 손수레 고칠 게 없겠는걸. 뭐 원래 작은 나무 판자였으니 내 잘못은 아니지. 그리고 손수레를 줬으니 자네도 내게 그 보답으로 꽃을 좀 주겠나. 광주리를 가져왔으니 주저하지 말고 가득 채워주게나. 나무 판자를 살펴본 뒤에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가득 채워달라고? 한스가 좀 슬픈 듯이 말했죠. 꽤 큰 광주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꽃을 가득 채우다가는 시장에 나가 팔 꽃이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은단추를 다시 살 수 없으니까요. 거참, 내가 자네에게 손수레를 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꽃 좀 달라는 게 너무한 말은 아니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친구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마음을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네.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우린 절친한 친구야. 제일 친한 친구지. 이 정원에 있는 꽃은 언제라도 자네의 것이네. 은단추야 나중에라도 살 수 있는 것이니 자네의 고귀한 얘기를 듣는 게 나는 더 좋다네. 한스는 정원으로 달려가서 예쁜 앵초꽃을 모두 꺾어 방앗간 주인의 광주리에 담았어요. 잘 있게나 한스! 방앗간 주인은 어깨에는 나무 판자를, 손에는 커다란 광주리를 든 채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잘 가게! 한스도 대답했어요. 그리고 즐거운 듯 땅을 파기 시작했죠. 손수레 생각을 하니 너무 신이 났거든요. 이튿날 한스가 현관 위쪽에 인동덩굴을 올리려고 못을 박는데 길에서 방앗간 주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스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정원 울타리 너머를 봤어요. 그곳에는 큰 밀가루 포대를 짊어진 방앗간 주인이 서 있었죠. 내 친구 한스! 나 대신 시장까지 이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나? 미안하지만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덩굴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못을 박아야 하거든? 또 꽃에 물도 주고 풀밭도 다듬어야만 해. 저런, 나는 자네에게 손수레도 주기로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하다니 친구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 아, 그렇게 말하지 말게. 친구답지 않다니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집에 들어가 모자를 쓰고 나오더니 어깨에 큰 포대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무더운 날이었고 길에는 먼지가 뽀얗게 일었어요. 아직 여섯 번째 이정표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스는 벌써 지치기 시작해 그만 걸음을 멈추고 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시 씩씩하게 힘을 내 마침내 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에서 잠시 기다렸던 한스는 밀가루 한 포대를 아주 좋은 값에 팔았답니다. 그 길로 바로 한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출발하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둑이라도 만날까봐 겁이 났던 거죠. 정말 힘든 하루였어. 하지만 내 절친한 친구인 밀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건 참 다행이야. 더구나 내게 손수레도 준다고 한 친구의 부탁이잖아. 침대에 쓰러지기 직전에 한스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방앗간 주인이 밀가루 판값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한스는 너무 힘이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이거야 원! 자네!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자네한테 손수레도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게으름은 큰 죄악이라고. 내 친구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건 딱 질색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겠지만 하는 수 없네. 내가 자네의 친구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조차 없겠지. 하지만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친구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아첨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진정한 친구라면 늘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하는 법이고 쓴소리도 꺼려서는 안 돼. 사실 진정한 친구라면 그게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겠지.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어찌나 몸이 피곤하든지 조금만 더 침대에 있으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뿐이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면 내가 일을 더 잘한다는 걸 자네도 알지 않는가.
두 눈을 비비고 잠잘 때 쓰는 모자를 벗으며 한스가 말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빨리 옷을 차려입고 나와 함께 방앗간으로 가서 창고의 지붕을 고치자고. 한스의 등을 두들기며 방앗간 주인이 말했어요. 한스는 이틀 동안이나 꽃에 물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얼른 정원으로 가서 일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절친한 친구였으니까요. 네, 목소리 계속 바꾸다가 보니까 좀 엉망으로 연출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을 거의 초독하는 기분으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페이지 넘기는 소리 안 들어가게 열심히 편집하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2부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안소연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책이나 뭐 시가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